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에 곁사열이 있어 오늘은 러블리한 민트색 이렇게 눌러있기로 해봤답니다. 이빠님 안녕하세요. 오늘 액션 너무 이뻐요. 서연님 안녕하세요. 그쵸? 민트색 이렇게 너무 이쁘죠? 근데 서연님 이름이 더 예쁜 것 같은데요? 뭐 액계랑 사람 이름이랑 비교의 대상은 아니지만 서연님 이름 보자마자 와 이분은 이렇게 이쁜 이름을 평생 듣고 사실 텐데 정말 행복하시겠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헛다리 짚고 샀는데요? 내 다리요? 사람 다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건너는 다리? 영어로 브릿지? 근데 저 지금 다리 위에 아닌데 집인데. 저 되게 죄송해요. 집부님이 이렇게 이해력이 딸리시는지 잘 몰랐어요. 그니까 제 말은 처음에 집부님이 하신 말씀이 틀렸다고요. 제 이름은 서연이 아닙니다. 서연은 닉네임이에요. 아, 서연이는 본명이 아니고 닉네임이시구나. 아하하, 닉네임을 참 예쁘게 잘 지으셨네요. 뭐야, 근데 나보고 얘 이렇게 떨린다고? 기가 막혀. 떠주고 싶은데 그냥 참아야겠다. 뭐야, 나왔어. 봉구야, 뭐야, 오늘은 왜 이리 빨리 온 거야? 그렇게 내가 보고 싶었어? 어, 아하하, 그렇지? 잠시만, 액기 좀 바꿀게. 응, 그래. 액기 바꿔 실시간에 키고 있는 집부입니다. 헉, 집부야, 액기 잘 골랐다. 넌 고퀄인데? 아, 근데 이 액기 보니까 갑자기 떡꼬치가 땡긴다. 엥, 떡꼬치가 땡긴다고? 마카롱이나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당연히 아이스크림하고 마카롱도 땡기지. 후식으로. 집부야, 우리 지금 만나서 떡꼬치 먹고 후식으로 딸기 마카롱이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나 오늘 용돈 받았어. 뭐야, 왜 맨날 용돈 받은 날은 나한테 먼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다 샀으면 받은 용돈 하나도 안 남아나겠다. 알겠어, 그럼 이거 실시간 대충 끝내놓고 바로 나갈게. 한 1분 후에 출발할게. 아하하, 내가 다 사준다고 했던가? 일단 알겠어, 오늘만큼은 마음껏 먹자. 그럼 천천히 나와. 날씨 더우니까 뛰지 말고, 알겠지? 응, 알겠어. 자, 그럼 나도 엔딩 멘트 치고 실시간 끄야겠다. 여러분, 저 오늘은 아주 중요한 약속이 생겨서 이만 실시간. 야, 김치포는 양념이야, 후라이드야? 아, 깜짝이야. 아, 제발 놓고 좀 먼저 하고 들어오라고. 난 양념. 근데 그건 왜 물어보는데? 엄마가 오늘 1인 1닭 주문하라고 하시던데? 아, 맞다. 피자도 시키라고 하셨어. 오늘은 스파게티 피자도 하라시던데? 저 정말 1인 1닭을 하라고 하셨다고? 엄마가? 그럼 일단 언니랑 나랑 뽀뽀만 하더라도 통닭 3개? 어, 언니 근데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엄마 어디 아프죠? 갑자기 가족에게 그동안 김치볶음밥밖에 해준 것이 미안해서 그러시는 거야? 누구한테 무슨 안 좋은 소리 들으신 건가? 아, 그게 아니라면 무섭게 왜 그러시는 건데? 저 설마 로또 당첨? 카카야, 그게 아니고 엄마가 글쎄 주방 서랍에서 치킨 쿠폰을 발견하셨는데 글쎄 유효기간이 오늘까지더래.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 걱정 말고 즐겨라. 헉, 정말? 우와, 이럴 때 대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구나. 오케이, 그럼 오늘은 치킨, 피자, 스파게티 풀코스로 가보자고. 아, 배불러. 남은 닭가슴살이랑 날개는 도저히 못 먹겠다. 진짜 먹방 하시는 분들은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대단하시다니깐. 하, 배가 부르니 슬슬 잠이 오네. 뭐야, 김치포 날개 안 먹고 그냥 자네. 그럼 닭날개 냈고 냠냠냠냠. 어? 잠만, 근데 아까 김치포 방에서 자꾸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 편전하게 띵 냠냠냠냠 오물오물. 아, 잘 잤다. 아, 개운해. 어? 벌써 밤이잖아? 불금에 실시간은 포기할 수 없지. 애께 새로 뜯어서 실시간 켜야겠다. 꾸준하게 사랑해주시고 추천해주시는 크런치 액계로 실시간을 겼어요, 리사. 어? 부재중 전화가 16통? 봉구? 봉구가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이 전화를 한 거지? 헉! 야! 어떡해, 어떡해! 얼마 안 된 지프입니다. 지우님 안녕하세요. 힘 얼마 안 되신 지프님이시라면 절 아시고 구독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단 말씀이시군요. 제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지프가 너무 예뻐져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분들 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했다면 죄송해요. 죄송하다니요. 아하하,
당연히 안 했죠. 지윤님이 이제 채널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 그런 지저스에 완전 떡막해요. 악플도 완전 달리고요. 제 채널에서는 셀프디스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요. 뭐 저도 당연히 버실에서라도 사람들이 저 예쁘다고 다 쳐다보는 주제 쓰고 싶죠. 저도 사람인데. 근데 어쩌겠어요. 이게 제 현실인걸. 에휴. 그렇게 미리 걱정하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직분님 캐릭터와 어울리지 않아요. 직분님은 긍정의 아이콘 아니셨나요? 그래서 제가 직분님을 구독한 건데. 에? 제가 긍정의 아이콘이었다고요? 덤덤덤덤. 알겠습니다. 여기 바가지로 묶는 한이 있어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분님 화이팅! 화이팅! 직분님 늦어서 죄송해요. 수진님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죄송하지요. 댓글 선착순 이벤트로 당첨되셔서 일주일간 고정 출연이셨는데 제가 깜빡할 뻔했으니깐요. 언니 나왔어. 삼빠? 오늘은 제프사 꽃으로 제대로 해주셨네요. 아하하하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잠만 한 분이 아직 안 오셨는데 총 다섯 분 출연이셨는데 누구셨더라? 주희연님이요. 아 맞다 주인님. 아 근데 저 지금 학교 가야 할 시간이라 실시간 꺼야 하는데 일단 주인님에게는 제가 다음에 출연시켜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니 다른 것으로 세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야 해요. 네 선생님 불타는 금요일이니까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재밌게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하루를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바로 집으로 가면 너무 불금이 아깝잖아요. 엥? 김집보 너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지? 내가 말한 불금은 불이 타는 것처럼 뜨거운 날씨에 금요일이라는 의미로 불금이라고 한 거다. 오늘 무척 더우니까 집으로 바로 가도록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성인이 아니야. 불금은 성인이 되면 실컷 즐기도록 하니요. 학생은 집에 가서 시원한 선풍기 바람에 수박 한쪽 먹으면서 수학 문제 한 개라도 더 푸는 게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거란다. 이상. 아, 네. 버스 도착 12분 전? 지금 바로 팀에 버스 탈 수 있겠다. 이렇게 더운데 버스 놓치면 15분을 땡볕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후다다다다다다. 헤, 대박. 버스 도착 2분 전. 아싸, 정류장에 아무도 없네. 앉아서 갈 수 있겠다. 엄마, 대박이다. 다행히 너무 예뻐요. 진짜 저 누나 공주님 같이 이쁘다. 어머 그러게 집포 중학교 학생 중에 저렇게 이쁜 학생이 있었네. 아 주희야 저기 두고 입은 저 언니 좀 봐. 엄청 예쁘지. 어디 허 진짜 예쁘다. 허 뭐야 사람들이 왜 갑자기 버스 정류장으로 모여드는 거지? 그리고 왜 다 나만 쳐다보는 거 같냐고. 어 버스 온다. 여러분 저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돼서 이만 실시간 꺼요. 어 잠시만요 직구님 저 오늘 출연 안 됐는데요 저기야.